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 안녕하십니까. 교회 헌법 바로 알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날 교회 예배의식이라고 규정한 교회 예의와 윤례에 관한 규정 가운데 6번째로 들어있는 성찬에 관한 규정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회 정치 해설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성찬에 관하여는 예배모범 제14장에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으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대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입니다. 성찬은 1년에 2회 이상 거행하되 반드시 일주일 전에 광고해서 성도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게 하고 감사 감격한 충정으로 임하게 하고 입교인 중에서 양심의 가책으로 참석할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찬에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은 정한 곳에 묻거나 불태워야 한다고 헌법적 규칙 제6조 4항과 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등 성례에 관한 교회 정치문답조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9문에 보면 성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례란 예수께서 세우신 것인데 소요리문답 제90문답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0문에는 성례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구약시대에 오직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할례와 유월절이요 신약시대에도 두 가지이니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 곧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개혁교회의 교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1문에는 세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세례는 예수께서 명하신 것인데 소요리 문답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구약시대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입회 예식으로 삼았고 예수교회에서는 세례를 입회 예식으로 삼았으니 뜻은 같으나 신약에서는 할례를 배하고 세례를 베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2문에는 세례는 누가 베푸느냐에 대해서 세례는 목사가 베풀 것이요 장로나 강도사나 벌 아래에 있는 목사는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그러나 시벌 전에 베푼 세례는 그대로 인정한다. 어느 때든지 세례를 베푸는 중에 불법한 일이 있으면 그 세례의 당부를 조사하여 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로마교회에서는 신부가 세례를 베풀지만 급한 경우에는 남녀간 아무든지 다 그의 허락으로 구역 내에 집사 목사라도 베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3문에는 세례의 효능이 베푸는 사람의 덕으로 말미암느냐 한 것에 대해서 세례의 효능이 베푸는 사람의 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 이는 소요리 문답 91문답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4문에는 다른 교파 교회의 세례를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느냐에 대하여 답하기를 어느 교파든지 예수의 교회로 인정할 수 있으면 혹 그 목사는 인정할 수 없어도 그 교회의 세례는 합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니테리안 교회처럼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도리를 부인하는 무리는 예수교회로 인정치 아니하므로 그 세례를 부인한다. 로마 교회의 세례는 당회가 제각기 합당하다고 여기면 그대로 인정하거나 다시 세례를 베풀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교단에서는 제99회 총회에서 로마 교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5문에 보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그에게 복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베풀 것인데 소열이 문답 95문답과 신도계호 제28장 4항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모 중 한 사람만이라도 믿으면 그의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나 벌 아래에 있는 교인의 자녀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요 믿는 고아원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당회가 그 부모를 불러서 그 일에 대하여 문답하고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6문에는 입회하지 아니한 부모의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세례는 입회하는 예식이니 그 부모가 세례 교인이라도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47문에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이냐에 대해서 이는 성경에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목사나 당회가 정할 것이요 다만 여러에 지체할 일이 아니다. 본교단에서는 헌법적 규칙 제6조 2항에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 믿어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8문에는 본 교회에 즉시 입회하지 않을지라도 당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세례는 예수를 진실히 믿고 순종하기를 작정하는 자에게 베풀고 입회를 허락하는 것이지만 구스 내시가 즉시 어느 교회에 입회하지 않을지라도 세례를 받은 것처럼 혹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회하지 못할지라도 당회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49문에는 유아 세례는 다른 교파에서도 다 베푸느냐에 대해서 다른 교파에서도 유아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많으나 침례교회에서는 장성한 남녀에게만 세례를 주되 온 몸을 물에 잠근다. 그러므로 침례교회에서는 저희와 같이 세례를 받지 아니한 다른 교회 세례자들은 다시 온 몸을 물에 잠그는 침례를 베푼 후에야 입회케 하며 성찬에도 참여케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0문답에는 출교를 당하면 세례가 무효가 되며 해벌하면 다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출교를 당해도 세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닌즉 해벌만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1문에는 세례를 어떻게 베푸느냐에 대해서 세례를 베푸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다. 둘째, 온몸을 물에 잠글 필요가 없고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씻는 예를 표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장로 교회의 목사가 부득이한 경우 혹시 침례를 베풀지라도 죄는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2문에는 세례를 베풀 장소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세례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공중 앞에서 베푸는 것이 합당하나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목사의 판단을 조차 사가에서도 베풀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3문에서는 성찬예식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성찬예식은 예수께서 세우신 것인데 소요리 문답 제96문답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구약시대의 유월절 대신 세우신 성례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4문에는 성찬예식은 누가 베푸느냐에 대해서 성찬예식은 목사가 베푸는 것이요 장로나 강도사는 물론 벌 아래 있는 자는 목사라도 베풀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5문에는 누가 성찬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아래와 같다고 설명하면서 첫째, 무후만 세례교인 둘째, 타교파 교인이라도 예수교회의 무후만 세례교인 세 번째는 유아 세례를 받고 성년이 되어서 입교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6문답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아래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찬의 뜻을 모르는 자. 둘째, 악행하는 자. 세 번째, 교회 재판에 걸려 있는 자. 네 번째,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한 자. 다섯 번째는 비록 재판에 걸려 있지 않다고 해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당회가 금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7문에 보면 성찬에 쓸 수 있는 포도주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포도주나 포도즙을 다 쓸 수 있으나 총회에서는 포도즙이 더 좋다고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8문에 보면 성찬예식을 베풀 수 있는 장소가 어떠하냐에 대해서 성찬예식은 예배당에서 베풀 것이요 미리 기도회를 가지는 것이 옳다. 성찬예식은 마땅히 장로와 함께 베풀 것이지만 선교사는 장로가 없어도 베풀 것이요 따로 개인에게 베풀지 아니하나 환자나 방금 사망하는 사람이 특별히 원하면 당회의 작정대로 목사 장로가 가서 성찬의 뜻을 분명하게 설명한 후에 성찬을 베풀고 당회록에 기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59문에 보면 성찬예식은 1년에 몇 번을 베풀 것이냐에 대해서 성찬예식은 자주 베푸는 것이 좋으나 평편을 따라 목사나 장로들이 작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금식과 감사에 대한 것인데 금식일과 감사는 예배모범 제14장에 상세하게 논하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면서 운명하신 성금요일과 성찬을 베풀기 전 주간에 당회의 결의로 금식 기도를 선포할 수 있고 청빙한 강도사가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임직을 받게 될 때에 그 새로운 목사를 영접할 청빙교회도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관례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 금식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복과 회개에 있고 고행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함이고 역시 고행주의적으로 행함이 아닙니다. 예배 모범은
금식일 외에 감사일도 공포하여 공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감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을 바탕으로 하는 감사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 주실 때에는 감사를 취소하거나 또 감사할 이유가 무너져버려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해야 될 이유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금식과 감사에는 교회적이거나 그 교단적일 수도 있고 개인이 행하는 사사로운 금식과 감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미리 공포해서 육신의 일을 잠시 정돈하고 준비해서 이날의 목사가 공동예배를 인도하고 종일토록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교회 정치문답 조례의 교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치문답 조례 161문에 보면 주의를 지키는 법이 어떠하냐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는 법은 소요리 문답 57문, 58문, 59문답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주일에는 모든 세상 일을 쉬고 이날을 완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할지니 번잡하게 즐겨 노는 것과 세상 육신에 관한 이야기와 생각까지도 그치는 것이 합당하다. 이날에 죄가 되는 세상 모든 일을 쉬면서도 즐겨 노는 것과 관광을 다니는 것과 그 이튿날에 볼일을 위해서 다니는 것과 불신자가 모여서 즐기는 곳에 가는 것과 세상 신문을 보는 것 따위는 괜찮은 줄로 여기는 자가 많으니 교인 중에 만일 이런 자가 있으면 곤면할 것이고 순복하지 않으면 책벌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 조례 162문에 보면 주일 외에 지킬 날을 누가 지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금식하거나 감사하는 날 등은 개인이나 가족이 임의로 지정할 것이요 개교회를 위해서는 그 당회가 지정하며 노회나 대회나 총회 등이 제각기 자기 관할 지역을 위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 예배의식은 성경문답인데 성경의 교훈이나 교리를 잘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을 가르치는 규례를 말합니다. 성경 진리는 애누리 없이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지만 그것이 성경의 교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교훈이라고 하면 그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특히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는 이적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열심히 믿는 교인들이 덮어놓고 믿는 그것을 옳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대소열의 문답이 성경을 가장 체계 있게 설명한 것으로 장로 교회들이 표준 문서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주일 공과로만 만족을 삼지 말고 이것을 힘써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전반에 걸쳐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움이 절대 필요합니다. 성경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성경 공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정치문답 조례의 교훈은 아래와 같습니다. 170문에 보면 교회가 채택한 교리 문답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미국 장로교회가 신경으로 채택한 것은 대소열의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대소열의 문답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71문에는 소열의 문답을 누구에게 가르치냐에 대하여 부모는 마땅히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에는 세례받은 아이들에게 암송하도록 할 것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것인데 신학생들은 외울 수 있도록 배워야 장립할 수 있다. 이 문답은
교회의 도리이니 교인들이 다 외워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72문에 보면 소열이 문답은 누가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서 소열이 문답을 가르칠 자는 부모요 주일학교 교사요 목사와 장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교회 예배의식은 헌금입니다. 지금은 제사도 제물도 제사장도 모두 폐지되었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대속과 구원을 위한 제물은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몸도 마음도 정성도 바치고 지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의 제물처럼 여기거나 무슨 규례에 얽매이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박윤선 박사는 성경은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 교역자를 위한 헌금, 기타 주님의 사업을 위한 헌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시니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힘써 기도하면서 계획적으로 할 것이며 수입의 형편에 따라서 희생적인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이며 특히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의 심정으로 각 사람이 풍성하게 최상의 것을 바쳐야 될 것입니다. 헌금은 예배모범 제18장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는데 헌금은 주일마다 해야 하고 헌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드리는 일 부분입니다. 헌금에 관한 일은 목사와 당회의 결의로 해야 되고 주일학교나 기타 부속회는 헌금에 관해서 당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에 관하여는 권징조례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직된 단체이든 그 단체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정관이니 장정이니 규칙이니 하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일단 이런 법규를 제정하고 공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회원들에게 그 법규대로 준행할 의무가 따르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잘 교육하거나 궤도하거나 권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징벌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조차 영위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지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범죄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며 바른 신앙 생활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징은 불가피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3대 표지는 정당한 말씀의 선포와 정당한 성례의 거행, 정당한 권징의 시행입니다. 권징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은 그 교회의 교인들은 아무렇게 믿거나 아무렇게 행동하거나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런 교회를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문답조례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문답조례 175문에 보면 권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권징이란 교회 안에서 주 예수께서 세우신 권세를 행사하며 자기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법도를 시행하는 것이니 첫째,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를 관리하며 제각기 그 본분에 대하여 교육하며 훈련하며 보호하며 인도한다. 둘째는 교회 재판과 시벌하는 일을 주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76문에는 교회 권징의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권징의 대상자는
본교의 모든 세례 교인이요, 혹시 학습인들도 다소간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아세례 교인된 아이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설이 없지 아니하나, 어떠하든지 당회가 잘 돌보고 교육해서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상당한 연한까지 기다려서 입교하게 한 후에 군중의 대상을 삼을 것이다. 유아세례만 받아 아직 완전히 입교하지 못한 아이를 교회가 재판하여 시부라는 규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문답절의 177문에 보면 모든 교인이 어느 치리회의 관할을 받느냐에 대해서 교인의 관할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입교한 세례교인들이 모두 그 당회의 관할을 받는다. 혹시 그 교회가 폐지되면 노회가 그 교회들을 다른 교회에 이속해 할 것이요, 이속 이전에는 노회가 직접 관할하며 미결 중인 재판사건도 노회가 속행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명증서를 가지고 이거하는 교인이라고 해도 그 교회에서 이명을 접수하였다는 통지서가 본당에 도착하기 전에는 여전히 본당회의 관할하에 있으나 일단 이명증서가 발급된 후에는 직분은 자연 해면되고 공동회에서도 언권과 투표권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명증서를 받은 교인이 1년 내에 다시 돌아와서 그 이명증서를 본당회에 환부하면 당회가 다시 받아서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전에 가졌던 직분은 그대로 계속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벌 아래 있는 회원은 아주 멀리 이사하지 않는 한 이명증서를 발급하지 못하며 멀리 이사할 때에는 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이명증서에 기록하여 발급할 것이다. 1909년 제3회 동노회록에 의하면 각 당회에서 책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고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정함, 이렇게 결정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로와 집사는 완전히 본당의 관할을 받아야 하지만 혹시 본당회원의 수가 적어 장로의 범죄 사건을 다루기 어려운 경우이면 당회의 위탁으로 노회가 직접 판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수업 관계는 노회의 관할을 받을지라도 아직 지 교회 회원이니 마땅히 본 당회의 관할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일곱 번째로, 목사들은 다 본 노회 관할 아래에 있으나 만일 노회가 폐지되면 목사의 임명증서를 발급하거나 미결된 재판사건을 처결하는 등 대가노회의 실무를 인정하여 직접 수행하고 혹 대가 없으면 총회가 직접 수행한다. 목사가 사직을 청원하여 노회가 이를 허락하면 그는 평신도이니 노회가 계속 관할하지 못하고 평신도의 임명증서를 발급하여 한 당회의 관할하에 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자격이 부족하여 노회가 사직해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상과 같이 목사, 장로, 집사, 교인 등이 제각기 관할 치리의 치리를 받으나 하회가 상회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순종을 게을리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고 권징조례 4장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번째 축복입니다. 축도란 우선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축도도 기도일지인데 마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축복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권위 있는 기도인데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고 전제한 후에
교회 정치 문답줄에 178문을 들어서 이 두 가지는 기도의 요소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축도를 기도라고 하는 견해와 축도는 인사 중에 축복의 말씀과 달리 공적 예배 끝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행해지는 축복의 선언이라는 견해가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후자의 축도에 관한 견해는 첫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히랍 정교회의 입장인 사제가 신의 이름으로 제사적 축복을 강복한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축도자가 회중과 함께 또는 회중을 대표해서 축복을 기원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축도란 그리스도와 계약적으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성령님이 전하는 영적 축복의 선언이 기도의 형식을 취한다는 견해인데 첫째 입장은 그 선언에 의해서 강복된다 함이고 세 번째 입장은 성령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 둘째의 입장과도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즉 축도자는 하나님 편에 서서 회중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바울의 기도는 어순상으로 구원론적 차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시니 그의 중보적인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의 교통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현실적으로 관계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취된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받도록 하시는 실제적인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와 접촉하시며 교통하셔서 실현시키십니다. 에베모범 제6장 5항에 보면 강도를 마친 후에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 기도로 폐함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축복 기도는 본항의 축복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축도로 사용함이 가장 좋으며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대로 있을지어다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은 1960년 9월 22일 해집한 45회 총회에서 목사가 예배 폐회 때 삼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할 때에는 예배 모범에 있는 대로 있을지어다로 일치하게 실시하기로 강로에 시달하도록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문답조례는 축도는 강도사도 못하고 목사만이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므로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자라는 의미에서는 공통된다고 하겠지만 다만 가르치는 일과 그리고 다스리는 일을 맡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평신도와 다르고 그런 거로 목사만 축도한다고 함이 장로교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문답절의 178문에는 축복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축복기도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게 복을 비는 것이니 목사가 할 것이요 강도사나 장로 등 다른 직원은 하지 못하며 가부를 물어 작정할 것은 없으나 이미 모든 교파와 교회에 관례가 되었고 또한 장로의 정치가 축복기도를 목사만 할 것으로 규정하였으니 다른 직원이 폐기도는 할 수 있지만 축복기도를 하지는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교회의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가 빈자리를 허위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특히 예배는 어떻게 관장해야 하는 문제는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922년판 헌법은 훌륭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1930년판 이래로 이를 삭제해서 오늘날 각 교단에 그런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하겠는가? 담임 목사가 없다고 해도 교인들이 예배를 빠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22년판 헌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 장로 혹은 집사가 본 장로의 목사의 설교집 중에서 적당한 것을 가려서 낭독하도록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장로에게 강도할 목사를 구하도록 하되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장로가 친예배를 인도하라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리 장로에게는 다스리는 직무가 전부인데 굳이 장로에게 말씀 직무에 속하는 예배를 인도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씀 직무를 수행하는 목사를 방조하는 입장이기는 할지라도 전도사가 바로 말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직무를 맡은 장로보다는 전도사에게 예배를 인도하게 함이 옳아 보입니다. 그 밖에 특히 돋보이는 규정은 12개월 이상이 되도록 목사를 청빙하지 아니하면 노회가 강도할 목사를 택하여 위임할 때까지 직접 관리할지니라고 한 점입니다. 이리하여 지 교회에서는 노회의 직접 관리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목사를 청빙하게 되고 노회에서는 또한 허위교회를 직접 돌아보아야 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처럼 사실상 방치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교회헌법 바로 알기 13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